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절이 10일이에요. 10일. 10일 간격으로 계절이 변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잠자리를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농사에 보시면은 침대. 이렇게 침대에 놓으시면은 되고, 보니까 얘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풀을 뜯어 먹어요. 이 풀. 이게 얘네들의 주식이고, 물도 자기들이 목이 마르면은 여기 가서 마십니다. 별로 이 동물 닭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알아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보세요. 그리고 알도 나왔죠? 이렇게. 오, 야도 알을 낳았네요. 암탉일 경우 알을 낳았네요. 알을 이용해서 요리도 해먹을 수 있으려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쪽 나뭇가지 운반. 오케이, 운반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이쪽 안에도 차근차근 하나씩 그냥 나가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문 하나 만들고 이쪽으로 길 만들어서. 오케이, 여기 집 하나, 이 방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렇게 가고. 좋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옷을 안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털이 8개 있으니까 모자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집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제작. 잠깐만. 벽돌이 아직 안 됐구나. 아, 철개 만들고 있네요. 철개 이게 만들어져야, 이게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굳이, 그러니까, 방염 환기구? 안쪽에다가 만들면은, 됐다. 이거 우선 만들어 볼까요? 판자, 나뭇가지, 무두질, 나뭇껍질, 나뭇가지를 만드는 게 나오죠. 오케이. 드디어 나뭇가지를 만드는 방법이 나왔고, 여기서 노끈도 만들고, 그럼 집이 없죠? 여기 집 많이 있으니까 집으로 노끈 만들고. 오케이, 됐어요. 만들었고, 판자를 만들면은 나뭇가지, 통나무 하나당 나뭇가지. 그래요,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통나무도 14개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뭐가 됐던 거. 나뭇가지는 이제 우선 많으니까 저장 또 하나 만들어서 나뭇가지 더미 이렇게 만들고요. 판자도 일단 만들어 볼까요? 뭔가 또 언락이 될 거니까 판자 플러스 나뭇껍질이 나오네요. 오케이, 한번 만들어 보죠. 모르니까 쑥쑥쑥쑥쑥. 그리고 뿌리 덮개. 대장간이 나오네요. 찰흙, 통나무, 철괴, 찰흙, 판자. 대장간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볼까요? 아이디어 보세요. 그 전 단계가 나오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판자 더미, 주개통, 뿌리 덮개. 이 뿌리 덮개를 하게 되면은, 이 뿌리라는 것이 아마 이런 데 아닐까요? 이런 데다 뿌리를 덮어주면은 더 빨리 자란다, 뭐 그러한 건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6개 지금 총 만들어야 되는 게, 마대 모자를 지금 만들 상황이 아닌데 내가 모자를 왜 만들었지?
바지 셔츠. 저 바지 셔츠가 필요해요. 바지 셔츠. 모자는 따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힐 이게 지금 가족 정용? 이것도 뭔지 모르겠고요. 옷을 입힐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옷을 어떻게 입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제 3단계가 됐기 때문에 최강을 해가지고 산채강 한 다음에 하고 우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 하나 놓고 벽을 하나 만들어서 바위벽 사르기 135개가 있으니까 바위벽을 하나 만들고 작은 동물 통 만들고 이렇게 문 하나 만들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안에서 지낼 생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서 길 하나 뚫어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북한 간격으로 놓고 일단 없애고 야, 너무 어두워 야 아 여기 야 에이 잠깐만 이거 벽에다가 그 해주는 거 뭐가 있었죠 어디 있었는데 음식도 이제 오 돌날로도 이제 하나씩 놔줘야 되겠다 본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여기다 주거지역을 놓을 테니까 여기다가 벽난로 하나 놔주면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벽 그게 어딨지? 벽에다가 해줄 수 있는 그거 있었는데 아 이런 거 찾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농사 사냥 벽 횃불 있다 벽 횃불대 이게 지금 화기 그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여기다 하나 놔볼까요? 그리고 이 자체가 화기 그거기 때문에 비축품에다가 차단막을 놓고 여기다가는 그쵸? 여기다가는 뭐 물건 같은 거 못 놓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빠르게 만들어줘봐. 너무 어두워. 어두우면은 작업 속도가 늦춰지기 때문에 됐다. 됐다. 이게 지금 빛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그리고 도끼를 하나 그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 곡괭이를 하나 더 두 개 정도 만들어서 빨리 작업할 수 있도록 벽을 빨리빨리 파줘야 이제 온돌 안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자라잖아 이제 그러면은 이게 봄 여름에만 자라는 거기 때문에 성장이 지금 58% 됐는데 아 이거 모르겠네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빨리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장어밖에 없다는 거 장어도 다 썼어 그러면은 이제 산딸기 채집
아, 이거라도 채집을 해야 되겠는데요? 산딸기 채집이라도 하고, 그러면 이제 닭들도 여기 와서 자고, 야, 닭. 아니든 알아서 자기들이 뭐 갖다 먹습니다. 알아서 배고플 때 잡초 뜯어 먹고, 알아서 물 먹고 하니까 여기다 놔두면 될것 같고, 여기 온도는 높죠? 방 온도는 16.5도. 춥네. 여기 온도는 6점. 켜봐. 집 5개. 온도가 올라가는지를 봐야 돼, 온도가. 온도가 올라가네요. 8.6, 8.7, 8.8. 9.4. 우선 더 올려보고. 먹거리 없어, 알아. 근데 이게 이 게임은 진짜 먹거리를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 올라가요. 지금 멎었어요. 올라가네? 진짜, 와. 진짜 조금씩밖에 안 올라가죠? 아, 이거. 진짜 먹거리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거는. 먹거리 하는 방법을 전 모르겠고. 아, 이거. 차규? 훈제된 고기. 훈제된 고기를 하기 위해서는 고기 훈연제가 필요하고요. 고기 훈연기를 이용해 가지고 훈제된 고기를 만들고 생고기랑 나무까지. 생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얘를 사냥할 수 있을까요? 얘를 사냥할 수 있을까? 토끼를 사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없네? 없어? 여기 토끼. 한번 보죠. 얘 한번 사냥해봐. 과연 네가 사냥을 할수 있을까? 사냥을 당할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고기, 훈연기, 돌 40, 철개 5개. 저희한테 있는 게 철개가 없네? 철개 더 어땠었대? 숯 10개. 숯이 없으니까 숯좀 만들고. 나뭇가지 20개 있으니까 나뭇가지 만들면 되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뭇가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사냥! 렛츠고! 퓨! 잡네? 우와! 이제는 장녀가 가는구나, 장녀가. 아이를 얻고 가는구나. 퓨! 에헤이! 에헤이! 화살 몇 번이나 쏘고 실패하는 거야? 어쨌든 아이는 여기 있구만. 아이 또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잖아, 엄마잖아. 아, 엄마네, 엄마. 여기서 요리를 할때 익힌 고기는 빼. 익힌 고기를 빼고, 자동 보고 빼고, 자동 보고 빼고,
이제 고기는 후연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신선한 생가죽, 생가죽도 이제 말릴 거고, 비가 오기 때문에 현재 안 돼요. 비가 오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좋아요. 이제 거의 다 밀었습니다. 거의 다 밀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통나무가 현재 8개밖에 없기 때문에 통나무도 조금 더 배고요. 한 이 정도 배면은 될 것 같고요. 그쵸? 좋아요. 지금 작업 목록이 날르는 것이 거의 많기 때문에 운반이 35이에요. 운반을 제외하면은 뭐 잘 되는 것 같고. 오케이. 장어. 장어 요리 놓고. 장어를 버렸네. 장어도 이제 훈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만들어. 이거 이제 할 수 있어. 부스터 빨리 철계로 만들어서 이 훈연기구로 만들어야 돼요. 훈연으로 해가지고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생고기? 야 이거 진짜 이거 지금 생고기도 썩어버리겠는데. 이거 훈연기를 먼저 만들고 있어야 되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가서 해. 어쩔 수 없다. 철광석 25개 다 숯이 10개 있는데 왜 안 하지? 지금 바쁘니? 가죽도 해줘야 되고. 바빠요. 바빠. 아, 이제 농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좀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온도가. 아, 건물 이 안에는 더욱 추운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할 것 같은데. 벽난로 만드는 방법이 큰 바위 둘, 철개 10개. 돌이랑 큰 바위는 많은데 철개 제작이 지금 너무 힘든데. 차르기야 만들면 되고. 철개 5개도 지금 이거 왜 안 되지? 어, 됐다. 아, 이걸 안 했구나. 이 바보냐. 죄송합니다. 아, 이거 눌러줬어야 되는데 눌러준 줄 알았네요. 이렇게 눌러주고 숯 계속 만들고요. 숯을 만들 때는 나뭇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뭇가지는 현재 진짜 많아요. 지금 가을밤이 됐는데 집을 이용해가지고. 어? 애도 옷 입었다. 왜 굶주려?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옷을 이제 슬슬 입혀야 되겠네요. 마대 셔츠. 셔츠랑 모자가 공용이 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마대 모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튜닉, 바지, 셔츠. 이 전부 다가 지금 모르겠네요. 이게 옷을 입는 그걸 모르겠어요. 야, 가서 음식 보고. 가서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물도 마시고. 그렇죠. 음식이랑 많은데
아니 다 썼겠다 이거. 아 그럼 안 돼. 먹어 먹어 먹어. 그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자 그리고 제가 뭐 하려고 했죠? 통나무도 이제 43개 됐고, 구루터기 제거하고, 그다음에 버섯 채취, 버섯 채취도 하고, 벌써 13일이 흘렀는데 이거 애들이 옷을 입네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100개, 125개, 225개 됐죠? 그 다음에 집이 또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건초가 많이 있어서 여기다가 100, 200개는 있으니까 200개도 제작을 하고. 됐어요. 야, 이거 해주렴. 이거 다 썼겠다. 철계도 만들어주고. 할 일이 많아서 그래, 지금 애들이. 와. 의사도 지금 됐고. 벌목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은 없고 해야 될 일은 많으니까. 지체가 좀 되죠? 오케이. 야, 고기 구워야 돼. 썩히면 안 돼. 다행이죠? 오.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닭. 오. 병아리. 병아리가 태어났네요. 옷을 입혀야 되고. 옷을 누가 입었는지 모르겠고. 의상 아닌데? 얘네들 그걸 모르겠어요. 옷을 입었는지 어쨌는지. 아이템 칸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없고 계속 집을 만들면 되고요. 여유는 많이 되고 있고요. 익힌 장어, 익힌 고기. 그다음에 그럼 이제 훈연제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또 고기 훈연. 오. 여기서 이제 제거. 찰흙. 찰흙도 좀 캐주고요. 작업도가 지금 33개. 운반이 대부분 이거죠, 여기. 이거, 이쪽 거를 운반해야 돼요. 37개 가득 찾고, 운반해오고 있고요. 이쪽은 바위들이 하나씩 있고, 이 바위들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장간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벽난로도 만들고, 그럼 이제 철계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아직 안 되고, 이제 철계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인데, 문제점이 하나 뭐냐면은, 먹거리에 대한 그런 거, 농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쵸? 이것도 지금,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성장 58. 이제 겨울 되면은 멈출 건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오래 걸리고요. 훈제된 고기. 이제 고기도 오케이. 넣어야 되는데 생고기 10개. 생고기 없죠?
생고기를 여기다가 하나 해서 넣고, 그러면은 이제 사냥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야생동물 사냥. 빠밤. 토끼 하나 여기 있네요. 어, 토끼.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도 토끼 두 마리 있고요. 오케이, 사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버섯 채취. 버섯 채취하고. 버섯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냐. 야, 잠깐. 천천히. 오케이. 이 근처에, 그니까 만약에 가연성 있으면은 불타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 조심히 해야 되고, 숯도 더 만들고요. 찰흙도 더 캐주고.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일해. 이거를 반복을 안 눌러줬었네. 반복. 어차피 지금 고기랑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잡았다. 오케이. 여우도 잡은 것 같은데. 여기다 훈제. 오, 됐다. 됐죠? 장기 보관이 가능한 고기.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다 한 번 더 눌러주고요. 가져가서 빨리 훈제해. 근데 7개밖에 안 되는데 7개도 가능할까요? 안 되죠. 3개 고기가 더 있어야 되고. 고기 가죽도, 오, 12개! 12개나 있으면은, 모자를, 제가 아까 4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총 7명이죠? 하나, 둘, 3개 더 만들면은, 옷을 다 입힐 수 있을 거예요. 옷 입죠? 얘네들이 추우니까 이제 슬슬 옷을 입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알아가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이렇게 됐고, 여기다가 난로를 한번 놔보죠. 난로를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비싼 난로예요, 이거. 벽난로. 요리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철개 10개 됐고요. 찰흙 300개 있기 때문에 됐고, 돌 많고, 돌은 약 567개. 큰 바위 있고. 오케이, 저것까지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더 옮기는 거죠. 더 파가지고, 여기다가 보관함. 여기다가 여러가지 보관함을 놓고, 여기다가 각종 시설물들. 그리고 혹시 모르면은 바깥으로 문도 나갈 수 있게 여기다 하나 정도 만들면은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창문 같은 것을 환기구 열고 닫을 수 있다. 오케이. 집 커튼, 창문, 방에 불빛을 드린다. 이걸 했을 때 만약에 온도가 떨어지면 또 그것도 안 좋잖아요. 한 칸 더 뚫어줘야 되겠는데요. 아니면은 이쪽을 해서, 오케이. 이쪽을 채광을 해서 여기다가 창문 만들어도 되고요. 우선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업. 우선 이제 먹거리가 중요해요. 먹거리가 뭐든지 비료도 많이 있고요. 잘 되고 있어요. 비료도 잘 되고 있고 먹거리도 잘 되고 있고요. 세계 만들고 집 많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좀 밀리고 이게 지금 가을 10일이 되면 이제 겨울이 되기 때문에 겨울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과연 겨울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아니면은 망하든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됐어요. 우선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재밌네요. 개인적으로는 리몰드를 해보진 않았는데 리몰드도 아마 이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버섯도 58개. 버섯을 말려야 되잖아. 버섯 어떻게 말리지? 분명 버섯도 말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버섯을 말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말린 버섯. 여기 있다. 버섯 선반에 딱 버섯을 말릴 수가 있네요. 아! 버섯 선반. 오케이. 버섯 선반에다가 우선 하나만. 야. 우선 노끈도 필요하고요. 말려야죠. 제가 지금 착각했는데. 말려. 자, 이거 만들어줘, 빨리. 우리 버섯 사라진다, 야. 버섯 사라진다. 작업 목록도 많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다 이제 버섯. 야, 버섯 말려, 버섯. 20개가 들어가서 20개 나오기 때문에 58개 있으니까, 하나 더. 우선 이거 빠르게. 먹거리는 빠르게 하고요. 철광석아 철주개 더 필요하니까 더 생산을 해놓도록 하고 여기서 버섯 채집 하고 오케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만들 수가 있네요. 오 방온도 12도 춥잖아. 그래도 13도 14도 야 벽난로 필수다 이거. 와 이거 필수다. 이거 화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화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뭇가지가 필요해요. 나뭇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필수적으로 나뭇가지를 먼저 여기를 중요 부스터를 걸어놓고 오케이 여기서 이제 음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막 갖다 놔야 돼요. 집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봐야 돼. 18도까지 올라갔죠. 밖에 온도가 17도이기 때문에 여기 15도 그러니까 이제 2주 작전을 해야 되죠. 19도 겨울에는 이제 이 안쪽에서 생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은 이쪽 채굴 파서 이쪽 굴 파서 여기다가 보관한 장소 이 보관한 장소 여기 이것들을 싹 다 놓아주고 여기서 이제 생산시설 장소 이쪽으로 해나가면서 여기서 하면 되겠다. 여기서 넘어가서 여기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벽 치고 굳이 여기 지붕을 만들 필요 없잖아. 현재로선 아직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한번 2주 작업도 한번 해보고요. 철계 만들었고요. 철계 작업도 완료를 했고 자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